안녕하세요. 콩지뜨개 공장 콩장장 콩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6가 원형뜨기를 이용한 왕바구니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7가 원형뜨기를 이용해서 바구니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된 실은 두 가지인데요. 여기 큰 아이는 브릿지라는 실이고요. 이 작은 아이는 리틀 머치라는 실을 사용했습니다. 둘다 같은 종류의 튜브형 패브릭이 아닌데요. 이 실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살짝 다르게 나왔는데요. 이 높이만 다를 뿐 뜨는 방법과 코스는 둘다 똑같습니다. 먼저 바닥 원형뜨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고리를 만들고 짧은뜨기를 7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부터 코놀림에 들어가 주시는데요. 여기 있는 V는 코놀림을 의미하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짧은뜨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놀림은 모든 코에 코놀림을 해서 V를 7번 반복을 해주시고요. 다음 단은 짧은뜨기 한 코, 코놀림 해서 1V를 7번 반복합니다. 다음 단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두 코를 뜨고, 다음 코는 코놀림 해서 2V, 2V, 2V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빙 떠주고 나면 7번이 반복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쭉쭉쭉쭉 5V, 6V, 7V까지 계속해서 떠주신 다음, 여기 있는 이 짝대기는 코놀림이 없는 평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은 코놀림이 없이 그냥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빙 떠주시고요. 다음 단은 다시 코놀림. 8V를 7번, 9V를 7번 반복을 하고, 다음 단은 다시 평단을 떠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총 15V까지 코놀림을 해주신 다음, 마지막 한 단은 콧눌림 없이 평단으로 한 바퀴를 빙 둘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원형뜨기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 평단이 들어가는 부분에 전체 코스를 살짝 살펴보자면 여기 평단은 콧눌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 7V 단과 코스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7V는 7, 8, 9 해서 9코가 7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9, 7, 63 해서 총 63코가 됩니다. 평단도 마찬가지로 63코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평단은 9V와 코스가 같기 때문에 9V는 9, 10, 11 해서 11코가 7번 반복되기 때문에 11코가 7번 9, 10, 11 11 곱하기 7 해서 총 77코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의 코스는 15V와 코스가 같기 때문에 15, 16, 17 해서 총 17코가 7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17 곱하기 7 해서 총 119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옆면뜨기에 들어가 주시는데요. 이 바닥의 마지막 단의 코스는 옆면뜨기의 코스와 같겠죠? 그래서 이 옆면뜨기의 총 코스도 119코를 유지하면서 무늬뜨기를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실제로 뜨게 되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평단을 떴던 단입니다. 보기 쉽게 색을 이렇게 달리 해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평단을 넣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원의 코놀림처럼 계속해서 쭉쭉쭉쭉 코놀림을 계속하게 되면 이 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코스가 너무 많아져서 우글쭈글 울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되겠죠? 자, 칠각으로 시작해서 중간중간 평단이 없이 쭉 쉬지 않고 코놀림을 해준 상태입니다. 단수는 둘다 같으나 마지막 단의 전체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자, 여기는 마지막이 17V이기 때문에 총 133코가 되고 우리가 떴던 이 아이는 119코입니다. 자, 이쪽이 훨씬 코가 많죠? 그래서 이 납작한 원이 되기에는 코스가 불필요하게 많아진 관계로 원이 평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글쭈글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로 코놀림을 해도 울지 않게 뜨는 방법으로는 시작을 6코로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6코로 시작을 했을 때와 7코로 시작을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기 링크가 나가고 있죠? 네,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옆면뜨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원형뜨기인 V15 단까지 뜬 다음 평단 한 줄을 떠서 바닥 원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면뜨기가 시작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로 한 단을 윙 둘러줍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 코를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자, 마지막 코까지 뜨고 지금 옆면에 첫 번째 단을 떠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겹 짧은뜨기에 들어가 주시는데요. 옆면은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뱅글뱅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짧은뜨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은 짧은뜨기가 아니라 겹 짧은뜨기죠? 그래서 바늘을 이 몸통 아래에 집어넣고 짧은뜨기 해서 짤겹이 반복됐습니다. 자, 다음 거는 그냥 짧은뜨기. 그리고 다음은 몸통 아래에 바늘을 넣어서 겹 짧은뜨기, 짤, 겹, 짤, 겹. 자, 이런 식으로 짤, 겹, 짤, 겹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한 단을 떠주겠습니다. 겹, 짤, 겹, 짤.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이 완전히 끝난 상태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무늬가 시작되는 초코입니다. 자, 그래서 짤 위에 겹, 다음은 겹 위에 짤. 자, 다음은 다시 짤 위에 겹, 겹 위에 짤, 짤 위에 겹.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무늬단도 마찬가지로 짤겹, 짤겹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데요. 좌우로도 짤겹, 짤겹이지만 상하로도 짤겹, 짤겹이 서로 교차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셨죠? 자, 그래서 짤, 겹, 짤, 겹, 짤, 겹.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높이만큼 해주신 다음 마지막 코는 여기 빼뜨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마지막 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자, 마지막 코까지 떠진 상태이고요. 자, 이제 윗면에 마무리 단을 떠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코바늘 메리아스뜨기를 활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 단이기 때문에 균일한 두께를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기둥코를 세우고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뜬 상태에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한 후 기둥코.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로 한 단을 빙 둘러줍니다. 그래서 첫 코부터 그냥 짧은뜨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뜨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한 단을 빙 떠줬고요. 자, 지금부터는 메리아스뜨기를 해주시는데요. 바늘을 넣는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짧은뜨기는 이 머리사슬 아래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해줬죠. 그런데 이 메리아스뜨기라는 것은 바늘을 여기 몸통에
두 가닥의 실 중앙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여기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머리사슬 아래가 아니라 이 몸통 두 가닥의 실 정중앙을 반으로 가르면서 짧은뜨기. 다음 코도 두 가닥의 실 정중앙에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떠주는 것을 메리야스뜨기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뒷모습을 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뒤에 보시면 역시 V자에 정중앙으로 바늘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바늘을 집어넣을 때 똑바로 넣는 게 아니라 살짝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넣는다 생각하시고 여기 가운데 손가락으로 뒤를 받치고 이렇게 보시면 뭔가 툭 들어가는 느낌이 딱 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집어넣으시면 금방 감이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메리야스뜨기를 하실 때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너무 힘을 빡빡 줘서 쫀쫀하게 뜨기보다는 손에 힘을 빼고 여유 있는 느낌으로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겹 짧은뜨기가 되어 있는 이곳은 약간 코가 뚱뚱한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윗면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런 식으로 손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뜨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두 단의 메리야스뜨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대충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초코부터 시작을 하면 코가 헷갈리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진행을 한 다음, 자. 손잡이 위치는 아무데나 적당한 곳에서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뭐 대충 한 5코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손잡이 사슬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총 15코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떠주고, 자, 그리고 10코 떨어진 거리에 이 손잡이를 연결해 줄 건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를 건너뛰고 11번째 코에 몸통의 정중앙에 마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로 연결. 요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메리야스뜨기를 해줍니다. 자. 50. 자, 이런 식으로 총 50코를 떠준 다음, 자, 이제 여기서 또 반대쪽 손잡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똑같이 사슬이 1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를 건너뛰고 11번째 코에, 여기에 짧은뜨기로 연결해서
맞은편 손잡이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 모두를 계속해서 메리야스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뜨고 빼뜨기와 개동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이런 거. 자, 요렇게 해서 한 바퀴가 끝났고요. 자, 이제 또 계속해서 이 손잡이 윗부분을 지나는 뜨기를 시작해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메리야스 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자, 초코의 몸통 아래에서 짧은 뜨기. 이렇게 떠준 다음, 이제 이 손잡이 부분은 통째로 감싸주는 짧은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20코를 떠주시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 부분을 뜰때 약간의 요령이 있다면, 자, 이렇게 뜬 다음에, 여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이 코들이 뱅글뱅글 돌지 않고 이렇게 균일하게 뜰 수가 있습니다. 16 17, 18, 19, 20. 자, 이렇게 20코로 감싸준 다음, 사슬이 연결된 코 다음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메리야스뜨기를 진행합니다. 다시 맞은편 손잡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감싸는 짧은뜨기를 20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아홉, 스물. 떠주고, 자, 사슬이 연결된 다음 코에 몸통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맞은편 손잡이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나머지 코를 메리야스뜨기로 진행해 줍니다. 빼뜨기와 개동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동코. 자,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가 끝이 났고요. 자, 이 상태로는 손잡이가 이 바구니 크기에 비해서 너무 부실하죠? 그래서 한 바퀴를 더 떠주겠습니다. 자, 초코의 몸통에서 짧은뜨기를 자, 계속해서 진행해 주다가 같은 방법으로 이 손잡이를 통째로 감싸는 짧은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20코를 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모커를 떠주신 다음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에 연결해주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한코는 건너뛰고 여기 몸통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로 연결해서 총 20코를 떠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코는 또 계속해서 메리야스뜨기를 진행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떠준 다음 다시 또 손잡이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감싸주는 짧은뜨기를 스모커를 떠줍니다. 자, 이때 또 여유가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코를 살짝 길게 당겨가면서 떠주시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18, 19, 20. 그리고 한 코를 건너뛰고 여기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살짝 펼쳐서 골고루 배치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손잡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메리야스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 부분까지 뜨기가 모두 끝났는데요. 이대로 끝내도 크게 상관없지만 끝단을 한단더 떠서 최종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슬 아래로 쭉 지나가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 이번에는 되돌아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는데요. 바늘을 넣는 방향이 앞쪽 사슬이 아니라 이 뒤쪽 사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슬 아래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짧은뜨기. 자,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짧은뜨기. 자, 뜨는 방법은 짧은뜨기와 똑같습니다. 단지 바늘을 뒤에 있는 사슬에 넣을 뿐. 자, 여기서 똑같이 짧은뜨기. 자, 모양이 전혀 다르게 나와서 뜨는 방법이 약간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 짧은뜨기와 똑같다는 거.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백스텝으로 진행해 줍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바늘을 약간 이렇게 깊이 찔러 넣어서 해주는 것이 백 짧은뜨기의 요령입니다. 자, 깊이, 깊이.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떠줬더니 손잡이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손잡이 부분도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요. 뭐, 이렇게 봤더니 여기 한 코는 건너뛰는 게 예쁘게 연결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백 짧은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마지막 코까지 또 주고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 한 코는 건너뛰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자, 여기에 계속해서 되도록 짧은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떴더니 다시 손잡이가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자, 여기 한 코너 건너뛰고 바로 손잡이 코에서 백 짧은뜨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줍니다. 마지막 코까지 떠준 다음,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여기 한 코너 건너뛰고, 자, 여기서부터 백 짧은뜨기를 진행해주고 봤더니, 자, 어느새 초코에 도착을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빼뜨기 왼쪽에 있는 초코까지 따주면 한 바퀴가 끝이 납니다. 자, 여기 빼뜨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 마지막 코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빙 둘러서 여기 초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실을 끊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끝을 이렇게 빼내준 다음 실끝을 돗바늘에 끼우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네요. 다시 한번 실을 뒤쪽으로 보내준 다음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바구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바닥도 예쁘게 잘 떠졌고요. 손잡이 부분도 예쁘게 잘 나왔죠. 그리고 자 엉덩이 부분을 봤더니 우글쭈글 우는 것도 없이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칠각 원형뜨기를 이용한 왕바구니를 만들어 봤는데요. 큰 사이즈의 수납바구니가 필요할 때 참고가 되실까 하여 샘플로 2개 정도 소개해 봤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셔서 사이즈나 무늬는 원하시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응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원형뜨기는 할 만큼 한것 같으니 잠시 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국면, 사각뜨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